LA도 금융도 원큐에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크템입니다.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에 오너와 제우스 선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 엄청난 선수들이 나와주셨어요. 저희가 오늘부터 하나 원큐 그냥 집도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쵸? 네. 네. 각오되셨죠? 아, 네, 네, 됐습니다. 네, 저희가 또 야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냥 먹을 준비 되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앞서 좀 헛소리 좀 했는데 사실 저희가 또 지금 프리시즌 아닙니까? 그래서 프리시즌에 변경점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정말 최고의 전문가 선수들이죠. 이제 탑정글 선수들을 모셔놓고 좀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좀 괜찮나요? 아, 네. 프리시즌 많이 해봐서 네, 할 말이 많습니다. 와, 그래서 벌써부터 저희도 좀 많이 기대되는데 이번 프리시즌 패치는 사실 정글 쪽이 가장 핵심이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오너 선수 좀 마음에 드세요? 뭔가 전보다는 영향이 좀 커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살짝은 아쉽더라고요. 더 올려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더 캐리력이? 네. 와, 그래서 좀 재미도 있고 마음에 든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은 만족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패치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이제 정글 쪽 영향력이 커진 이번 프리시즌 패치 영상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좀 더 그러면 이해가 편하게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한번 가볼까요? 아, 먼저 이것저것 바뀌었는데 또 이 친구가 또 막 새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쵸? 식물도 바뀌고. 맞습니다. 네. 뭐가 막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쵸? 네. 일단 이 여러 가지 변경점들이 많은데 막 점프 뛰고 맵도 바뀌고. 저기까지 날아가는 건 처음 알았어요. 네. 아, 지금 하셨어요? 아, 진짜요? 네, 저기까지 날아가는 거는. 아, 저기까지는? 네. 그래서 정글 변경사항이 확실히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 화공 영혼, 이 화공 쪽 용이 새로 생겼다는 게 또 재밌어요. 오너 선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원래 없어졌다가 다시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화학공학 영혼. 그래서 더 좋아졌겠죠? 예, 화학공학 드래곤이 그래서 나오게 되면서 그쪽으로 맵이 바뀌면은 이렇게 식물 쪽에도 영향을 주고 맵에도 막 영향을 많이 줘요. 좀 이런 거는 게임하실 때 제우스 선수 입장에서 어떠세요? 일단 탑에서 이제 딱 사이드 밀고 한번 돌아다녀 볼까 하고 이제 딱 가면 이제 막 시야 터트리면 막 이속 빨라지고 네. 또 이제 그 솔방울 탄 멀리 날아가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상대 원딜들이 좀 잘 대처를 못하더라고요. 와, 그리고 또 정글 쪽에서 저렇게 동료가 생겼었어요. 좀 따라다니니까 뭔가 더 재밌나요? 일단 혼자 정글링을 했을 때는 좀 외로움을 탔는데 패시 생기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나름 친구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네, 만족스럽습니다. 누가 좀 더 취향이에요? 셋 중에? 일단은 제일 많이 쓴 거는 이끼쿵쿵이란 약간 초록색. 맞아요. 네, 초록색을 좀 많이 썼던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빨간 놈을 많이 썼는데 다 저는 마음에 들어하고 있습니다. 빨간 놈. 정글 쪽에서도 막 몬스터들의 변화도 막 이것저것 있었는데 뭔가 동선 짜거나 생각할 게 좀 더 뭐 괜찮아졌나요? 뭔가 정글링을 도는데 피관리가 잘 안 되는 챔피언들이 많아가지고 네. 약간 풀캠 같은 거는 잘 못하겠고 네. 뭔가 갱 위주로 조금 게임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핑도 중요하잖아. 우리 탑한테 핑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중요하죠. 좀 디테일하게 많이 쓰시나요? 사실 저는 이제 백핑이나 위험핑밖에 많이 안 찍는 편이긴 한데 네. 그나마 좀 하자면 뭐 이제 총공격 저 핑이 좀 이제 재밌더라고요. 와. 보통 게임하실 때 개인적으로 채팅을 선호하세요? 핑을 선호하세요? 저는 보통 핑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오더나 막 오브젝트 쪽에 뭐 여러 가지 판단이나 이런 거 하는데도 좀 더 그래도 도움이 되겠죠? 아, 핑이요? 네. 일단 핑이 많다 보니까 이제 채팅을 안 쳐도 뭔가 더 많은 네. 그거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나름 편하면서도 너무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들고 뭔가 잘하면 잘 될 것 같고 약간 네, 그런 정도. 그리고 또 이게 나오고 있지만 아이템들이 이것저것 생겼는데 또 이게 탑 정글이랑 좀 직결 된 친구들이 많아요. 저 아이템들이 제우스도 좀 애용하고 있나요? 아, 이제 좀 쉬다가 프리시즌 해보려고 하니까 네. 뭐 이상한 템이 많더라고요. 네. 지금 좀 적응이 된 상태인데 일단 저 해신 작쇼랑 이제 굶주린 히드라 정말 OP인 것 같습니다. 와, 그래서 역시나 새로운 아이템 생기니까 좀 게임하는데 어떠세요? 일단 또 새로운 아이템이 생기는 건 또 적응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네. 조금 귀찮았는데 어쨌든 또 좋은 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그래서 이렇게 12.22 패치에 대해서 저희가 요약을 정말 깔끔하게 한번 해봤네요.
네, 너무 깔끔했습니다. 지금. 네, 순식간에 그냥 지나갔어요. 아, 너무 순식간이었어요. 네,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번 패치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이나 혹은 총평 좀 이런 거 해주실 수 있나요, 제우스? 일단 솔랭 패치 노트 네. 읽으면서 탑 경험치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 하고 이제 좀 해봤는데. 아니 뭐 그냥 이제 바텀에서 루시안이나 이제 캐틀 형님들이 네. 머리 깨고 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바텀 화이팅하면서 열심히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 입장에서 진짜 바텀 게임이긴 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탑의 영향력이 그럼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사실 솔랭만 해봤을 때는 이 그 상향의 체감 그래서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네. 아 그러면 이렇게 또 어려운 자리에 또 이렇게 귀한 분을 모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럴 때 물어봐야 되는데 탑이 그래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최근 패치 버전에 맞게 해석하면 뭐 챔피언 추천이나 이 아이템 추천 좀 이런 게 있을까요? 캐리력 좀 확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일단 제가 어제 갑자기 불현듯이 생각이 나서 돌풍 제이슨 한번 해봤거든요. 예. 네. 아 이거 돌풍 징수의 총 나벌이 네. 이렇게 가면은 네.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요? 추천드립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이스를 네. 하는 게 저는 우제밖에 못 봐가지고 그리고 또 템트림 또 이상하게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팀원들이 조금 많이 네. 좀 화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럼 오너 선수가 어쨌든 정글이 그래도 이번 패치의 주인공이니까 정글 입장에서 약간 총평을 한다면? 일단 좀 영향력이 커진 거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네. 아직까지 뭔가 바텀 캐리력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루시안 남이나 이제 캐틀 럭스 약간 이런 챔피언들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캐리 하더라고요. 그냥 얘기하다 보면 다 바텀 게임이다로 이렇게 결론이 나요. 네 맞습니다. 아니,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하다 보면은 네. 바텀 캐리력이 전 말도 안 된다 생각해요. 네. 그래서 좀 더 줄였으면 좋겠고 그러면 네. 여기 정글 입장에서 그래도 본인이 최근에 했던 프리시즌 패치에서 챔피언 중에 이게 가장 캐리력 좋고 최고였다 약간 이런 거. 저는 사일러스였던 네. 것 같습니다. 약간 정글링은 별로 좋진 않은데 네. 이제 또 정글링만 하는 메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갱도 다니고 하는데 또 교전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제 캐리력도 많이 높고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이렇게 이 버전 어떤 프리패치에 대해서 오너 선수와 제우스 선수 모시고 다양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그럼 저희는 조금 있다가 다시 이벤트 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나원큐어 진민월 대회 자 2022년 최근에 바뀐 내용들 뭐 쭉 살펴봤고요. 이제 또 새로운 중계진과 함께 이어지는 이벤트 경기 그리고 주요 매치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커 이상혁 선수 그리고 제우스 최우주 선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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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하나원큐어 진민월 대회에서 만났습니다. 페이커 선수 일단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해설로 네. 돌아온 페이커 이상혁입니다. 아 지금 네. 물 흐르듯 부드러워요. 아, 예. 아 그렇습니다. 예.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예. 무리를 안 해요. 네. 무리를. 자 제우 선수도 앞서 저도 그 방송 잘 봤어요. 예. 어떠십니까 오늘? 오늘 이렇게 하나원큐 진룰 대회로 해설에 이제 데뷔전을 치르게 된 예. 제우스라고 합니다. 아 해설이 데뷔인가요 오늘이?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괴물 신인이 네. 또 등장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선수로서 괴물 되자마자 바로 또 해설자로. 그런데 그 두 분, 그 세 분 저기서 방송하시는 걸 보고 페이커가 너무 재밌었는지 사진을 찍더라고요. 왜 또, 찍었어요 사진 거기서 왜? 예, 그 세 명을. 아 이게 또 다음에 볼 기회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초장용으로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팬분들께 죄송합니다만 네. 그 옆에 껴있다가 제가 먼저 요청한 게 아니라 페이커가 사진 한 장 찍자고 해가지고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카톡 친구 맺었습니다.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내가 현역 선수 중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야, 좀 부탁드려요. 네가 알아서 해. 나도 원어는 못 줘. 예. 원어는 못 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아 뭐 해야 돼? 어제 정신이 없어. 페이커랑 셀카 찍고 카톡 이거 나눠가지고 정신이 없어. 약간 분위기 환기 네. 측면에서 아, 뭐, 아, 뭐 해야 되지? 아, 예. 야, 이거 하는 거지? 예. 아, 3대 4 이벤트죠. 아, 네. 계란으로 바위치기 팀인데 아 그리고 T1의 선수들이 대결인데 계란으로 바위치기 팀이 우리 그 하나은행의 그 임직원 우리 가족분들도 가족분들로 구성된 팀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팀명을 되게 자의정하셨는데 당연히 T1을 상대하는데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맞거든요. 그쵸. 이거 그냥 자연으로 붙이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좀 핸디를 드려야죠. 최근에 페이커 핸디 제대로 먹었죠 한번? 예. 아, 제가 좀 강한 핸디를 먹어가지고 세상에서 네. 처음 먹는 핸디캡이었어요. 어, 네. 죽어라 핸디를 먹어갖고 네. 네. 그래서 이번에 T1 팀이 가지게 된 핸디는 상대 팀이 챔피언도 정해주고 네. 그리고 첫 아이템도 못 사고 어. 네. 아, 그 정도면은 사실 아마추어 이 그 하나은행 이 가족분들 팀과 T1 세 명이 붙으면 밸런스를 만든 건가 아니면 약한 건가 센 건가요? 저는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 팀이 오히려 좀 우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핸디캡이 세긴 세군요. 네. 자 그러면 자 준비된 것도 있습니다. 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아 이게 이제 우리 하나은행 가족분들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스폰서분들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 어떻게 보면 가족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아무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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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고마우신 그치? 분들이고 뭐야? 마스터 뭐죠? 하나은행 분들은 뭐예요? 뭔가 이상한데요? 예. 아니 다이아 마스터가 네. 두 분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핸디캡을 그렇게 줘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족분들이라고 하셔가지고 브론즈, 실버, 아이언 예. 이런 줄 알았는데 그쵸? 마스터 다이아는 좀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 야 이건 아니 마스터 다이아를 무시고서 핸디를 그렇게 주면 됩니까 이거? 그러게요. 예. 요. 이 정도면 거의 재벌집 아들 아닌가요? 스펙이? 아, 굉장히 네. 또 아. 트렌드하시네. 트렌디하시네. 예. 그러게요. 아, 꾸미셔서 그런가? 아주 좋아요. 너무 좋네. 그래서 예. 예. 뭘 만들어 주신 건지. 아,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마스터 다이아가 있어서. 오, 지금 예. 약간 좀 표정인가 자신 있는 표정인가? 제우스 보기 어때요? 귀여워요. 아니 나이가 오, 여기 나이가 약간. 지금 제일 막내 아니에요 제우스가? 막내가 형들을 좀 많이 귀여워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선수들. 네. 하지만 또 게임에 임하면 네. 무섭잖아요 진지하고.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제우스 어디 귀여운 선배들이 있는데 양복 누가 제일 어울려요? 양복 현지 형이 제일 아무도 어깨빨 잘 받는 것 같고 예. 가운데 선수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지금. 아, 네. 아 어깨 장난 아니죠 지금. 아, 예. 가운데 분은 좀 부장님 포스가 나는 것 같아요. 오늘 네. 페이커 선수가 뭔가 준비가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마구 날려버리는데요. 네, 처음 뵙는 분인데 좀 굉장히 듬직하시네요. 네. 포스가 있다. 네. 구명현 씨가 몇 년생이죠? 02년생입니다. 02년생인데 네. 부장님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야. 아, 채팅창에 구부장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구부정한 구부장. 네. 그래서 뭐 얘기할 때마다 빵빵 터져요. 아, 예. 아 역시 경력 해설. 듬직하다. 네. 네. 아, 우리 구부장님 그리고 우리 하나은행의 무슨 집.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티어가 의외로 네. 티어가 의외로 높았어요 마스터가. 그래서 사실 T1 선수들 입장에서도 이벤트전이고 핸디가 있다곤 해도 질 거란 생각은 전 1도 안 했을 네.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막상 상대가 좀 고티어면 이거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 그렇죠. 네. 페이커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 정도 티어인 선수들의 이런 핸디를 받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저는 좀 이제 칼바람에서는 네. 좀 데스가 흔하다 보니까 처음에 아이템을 못 사는 건 그렇게 큰 핸디캡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 티어가 높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T1 선수들이 칼바람을 잘 못해요. 네, 칼바람을 하면 저희가 맨날 지거든요. 5대5로 네. 이제 일반 게임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네. 그럴 때마다 져요. 그래서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칼바람도 실제로 또 다른 전문 분야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 칼바람은 져요? T1이 다 깨는 게 아니라? 그럴만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3대3 매치가 되겠는데요. 우리 하나은행 가족분들과 함께 우리 T1의 3명의 선수들이 그리고 특히 양복에 특히 어깨 부분이 잘 어울린다고 하는 우리 제우스 잘생긴 척 하는데요? 예. 오락수사가 굉장히 귀엽네요. 다들 워낙 뭐 친하고 하다 보니까 네. 워낙 재밌어요 지금. 아니 베이커는 네. 그동안에 짬밥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좋네. 부장님 같은 데를 했는데
제우스는 아 뭐가 다른. 아 그래서 하나원큐 팀에서 상대 그러니까 T1 선수들의 피가에 뭘로 정했을지도 궁금해요. 아 그 핸디캡에 있는 내용이죠. 네. 예. 아 핸디캡이 아 진짜 뭐 그 뭐 정구를 5대 매치 뭐 정구를 막고 유미 뭐 이런 식의 핸디캡이 가면 좀 치명적이긴 하잖아요.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궁금해지긴 네. 하네요. 만약 페이커라면 상대한테 이상한 챔피언 주고 싶으면 뭐 주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네. 칼바람에서는 이제 네. 교전이 자주 일어나니까 좀 어. 교전이 약한 챔피언들이 들어가면 좀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도 프로인데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네. 내심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아, 교전이 약한 챔피언을 지정해주면 그럼 어떤 쪽 그러면 서포 쪽으로 될 그런 걸까요? 뭐 예를 들면 아이번이라든지 좀 평소에 잘 안 쓰는 그런 챔피언들을 좀 구성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서포터 위주의 3명 아이번 그 조합을 만든다든지 네. 네.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번 지금 뭐 채팅창인데 반응 좋네요. 자 볼까요? 과연 스카너 잔나 레나타를 준 것 같아요. 딱 봐도. 아 맞습니다. 이거면 어떻게 좀 잘 이렇게 빡세게 주신 건가 아니면 잘 주신 건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일단은 좀 밸런스적으로는 이제 레나타가 원딜을 하고 스카너가 이제 탱커를 하고 잔나가 서포팅을 하면 되는 그런 조합이기는 한데 좀 성능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네요. 아, 예. 일단 뭐 투 서포 준 거고 사실상 스카너도 뭐 챔프 티어상 보면 맨 아래 있는 친구 중 하나라서 예. 아, 그, 확실히 좀 어려운 예. 티어스 보기에 그 하나은행 분들이 주신 저 새 챔피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피오라가 3대 1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이분이 가운데 있는 분이 위치당 마스터 그분이죠. 네. 네. 근데 그 제우스 선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아닙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계란으로 바이치기 팀은 네. 굉장히 밸런스가 좋고 칼바람에서 또 이제 그 칼 챔피언으로 또 캐리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 T1 팀은 스카너로 땡겨 오면서 잔나로 오히려 또 땡겨버리고 레나타로 또 땡겨버리는 세 번 땡기는 조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잘라먹기 플레이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땡기고 땡기고 네. 땡기고 어떨지 아무튼 핸디캡이 있는 매치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아마추어분들인데 가운데 계신 분이 마스터였어요. 그 왼쪽 계신 분은 다이아였고 아 양복 입고 우리 세 명의 선수들이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 하나원큐 집미롤 대회 202 3대3 매치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 레나타를 캐리아가 든 게 아닌가 보죠? 그렇죠. 오너가 레나타, 구마유 씨가 잔나, 캐리아가 스카노입니다. 네. 닉네임이 이별에서 이별. 요새 자주 부르는 노래거든요. 또. 아 그래요? 볼 때리네요. 네. 이게 또 저기 있는 저 수정탑이 중요하거든요. 칼바람에서는. 네. 그러게요. 스카노 쓸 때. 서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네, 스카노가 나오면 미니게임이 되기 때문에 스카노를 해본 적은 있을까요? 저는 스카너를 많이 해봤죠. 페이커 선수는 많이 해봤고 네. 제가 솔로 랭크에서 스카너를 하고 나서 대회에 스카너가 나오고 우와! 기울아씨 근데 힘싸움이 안 되죠 아직. 네. 기울아 룬스펠이 지금 아무리 때려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서 T1이 네. T1이 아무리 때려봤자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예, T1이 때려도 진짜 그렇죠. T1이 때리면 네. 거의 데미지가 안 들어갑니다. 오히려 팀명이 반대인 것 같은 느낌? 네, 어쨌든 한 번 정도는 다 죽어야 될 것 같아요. 템을 네. 사와야 될 테니까. 아이템을 안 사왔는데. 이게 핸디 때문에. 핸디 때문에. 핸디캡 때문에. 그렇죠. 이게 처음에 오히려 적당히 빨리 죽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게요. 오히려 근데 왼쪽 팀에서는 좀 일부러 안 죽이는 플레이가 좀 필요했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그렇겠네요. 까비? 예. 제 힘을 다하지 못하도록. 킬 하나 남았고 이제 템 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페이커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레나타가 약간 원데이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네, 밸런스 아무래도 AD, AP 밸런스는 맞춰야 되니까 네. 노란검을 아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템은 사왔고 네. 어차피 다 죽긴 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이왕이면 스카너 입장에서 6렙 때 궁 한번 쓰고 데려가면서 죽고 싶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죠. 이제 최대한 버티다가 죽는 쪽이 아무래도 아이템이 많이 나오니까 T1 네. 입장에서도 많이 버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쓰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잘하네요 확실히 계란으로 파헤치기 팀. 예. 아, 탄탄한데요 지금까지 움직임 보면? 근데 조합이 확실히 이제 이 게임 좋아 보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T1이. 예. 왼쪽
파이팅 팀은 토킹도 되고 싸움도 되는데 T1 조합이 너무 약해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핸디캡 제대로 이용하고 계시고 이용하고 계십니다. 계란으로 바이치기 팀. 계속 강조하시는 건 결국 동실력이라면 이기기 어렵다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 T1 선수들의 저력을 한번 볼 수 있는 또 기회겠죠? 그렇죠. 나름 지금 밸런스는 맞춘 거예요. 네. 네, T1이 뭐 여유 있게 이기면 좀 재미가 들어가다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 일단은 캐리아 선수만 일단 집에 못 간 상태예요. 네, 6렙 찍었고 한번 찍고 죽는 게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끌어오. 쓰면 안 되고 타워 앞에서 그렇죠. 상대가 압박을 할 때 기다려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끌고 너무 빠르지 않나요? 이거 키오라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데요? 아 이거 너무 궁극기가 빨랐던 것 같습니다. 아, 일부러 좀 유도한 느낌도 있었죠? 네 그렇죠. 이거 끌려가도 안 죽는다는 생각이 이미 있었죠. 네. 키오라 현민 선수가 PC임에 그 땡기기였는데 안 됐습니다. 네, 피오라 선수 물건입니다, 지금. 예. 아, 이 선수가 마스터 그분인가요? 하여튼, 예. 자, 잘해주고 계십니다. 아, 지금 예. 계란이 왼쪽이 아니라 T1인 것 같거든요. 아. 근데 계란이 지금 계속 맞아가지고 깨질 것 같아요. 아. 부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병아리가 안 되고 지금 계란 후라이가 될 것 같아요. 페이커 해설의 스토리텔링이 네. 매섭네요. 그렇죠. 아니 병아리가 되고 이게 뭐 날개가 생기고 해야 되는 건데 뭐 계란으로 끝날 겁니까? 기원 한 명쯤 일단 갖다 놨어요. 태문사 왔습니다. 뭐가 됐든 스카너 궁이 없으면 달려들지도 못하죠. 치고 나갈 수가 없다. 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조합이라서 지금 기원이 일단 스카너 궁 차면은 그때부터 그래도 해보죠. 아니면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약간 무리해주면 그걸 받아치기엔 좋을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렇죠. 이제 선수들이 또 그런 인내심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또 네. 그런 거를 보여줄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선수들이. 그래도 왼쪽 조합이 이제 타워를 치기 좀 힘든 조합이다 보니까 라인 클리어 위주로 좀 하면서 네, 인내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물론 뭐 이기는 포인트는 CS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타워 공성은 좀 어려움도 있겠네요. 계란 팀. 근데 아직 궁극기는 없어요. 궁이 네. 계란이라서 페이크인가요? 네. 모든 걸 지금 자기 하는데 웃으면서 일단 형 전멸 형 네. 계속 형 궁극기 거의 다 왔는데 근데 묶여가지고 근데 이거 퓨라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퓨라가 제일 힐들이에요. 일단 그려냈는데 근데 이거 궁 터지면 피오라 궁 터지면 오! 세이브! 연달아 세이브! 와! 그치! 시연계! 네! T1 1.4로 2월입니다! 이게 T1인가? 아니 한번 해보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요? 네! 네 한번 이제 제대로 네. 한번 페이커 부탁드립니다! 아 다음 상황 다음 상황 드릴게요! 네, 방금 T1 이거 페이커였습니다! 네. 페이커였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T1의 연계가 네! 역전계! 막다 잡고 이제는 죽는 거죠 회전. 예. 예. 트리플 킬. 뭐 이거 찐텐으로 T1 나왔어요. 네. 그래서 T1이 보여줬던 순간적인 반격과 연계 플레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네. 자, T1 한 번만 더 저런 장면 보여준다면은 충분히 경기 이길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한번 듣고 싶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네, 맞습니다. 예. 페이커가 T1 하는 거 들었어요? 아,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평소에도 못 듣죠. 네, 맞죠. 들을 리가 없죠. 네.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래서 당장은 뭐 T1이 유리하진 않겠지만 네. 뭔가 희망을 봤다. 네. 확실히 레나타도 내셔를 가면서 뭔가 컨셉을 지금 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내셔를 간대? 한번 지금 너무 깊지 않나요? 궁은 없어요. 아, 난입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드리블 이렇게 드리블 한번 해요. 비비기. 지금 역청에서 드리블이 네. 한 방만 툭! 레나타가 근데 세요? 네, 은근히 평타 계속 치니까 네. 그리고 스카너도 계속 비비고 드리블 너무 좋은데요? 네. 지금 그리고 T1만 1코어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뭔가 좀 더 지금 전성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기서 이제 0초까지 먹어버리면 스카너가 한층 더 빠르게 드리블 됩니다. 자. 궁극기 찍었고요. 역전계. 순간. 와. 순간 폭딜이. 예. 계란바위. 예. 엄청 났어요. 계란바위. 구마 유치를 그냥 꺾어 접어버렸어요. 아 잔나도 극딜이라서 그냥 맞으면 터지거든요. 예. 그렇죠. 구마 유치가 그렇게 가겠죠. 솔직히 뭐 그렇잖아요. 땡겨. 오. 땡겨 이거. 야. 어디까지 갑니까. 구마 땡겨주고. 기가 막히게 말씀하신 예. 땡땡 조합 그렇습니다. 응징 한번 해줬고요. 그리고 드리블 잔나 왔어요.
진짜 난이 피어라 하거든요. 와우, 파이팅. 오, 레나타가 뭔가 때리는데 피가 안 나네요. 네, 열심히 텐선, 때립니다. 템 선택이 좀 의아한 것 같습니다, 레나타. 그래서 일단 뭐 지금까지 되게 치열하네요. 예. 근데 생각보다 T1이 되게 압박을 잘해주고 있어요. 예. 그렇죠. 이득으로 가야 되는데. 들어갔어요. 네, 스카노의 드리블. 들어가서. 스카노의 드리블. 잡고. 현재까지 교환. 탈진. 쿠마이츠 잔나거든요. 이거 어떡하죠? 과연. 레나타가. 레나타 열심히 때려요. 다시. 미치고. 아, 와. 이거 평타. 야. 아, 비치 플레이. 비치 플레이 있어서. 예, 기가 막혔고. 데우스 와! 야! 역천기님이 게임을 떠나셨습니다. 어? 예. 이거 무슨 상황이죠? 화가 많이 났나 있었나요? 화가 많이 났대. 뭐 중간에 약간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아주 빡종이 아니라 이제 PC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팬분들이랑 게임하는데.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만 그 PC에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이게 또 이벤트 매치라 그래도 뭐가 됐든 중요하잖아요. 게이머 네. 입장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런 뭐가 걸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맞아요. 아, 예. 모든 경기가 다 중요하니까. 예. 앞서 그 T1 건 진짜. 예. 예. 솔직히 제가 옆에서 깜짝 놀랐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예. 메이커가 후배들이 막 1점차에서 한 명 잡으니까 팀! 그 약간 원래 그게 같이 서라운드로 깔리는 게 맛이거든요. 아, 예. 같이 순간적으로 호흡이 맞았어요. 아, 예. 아니, 예. 옆에서 제가 한번 그 부탁드리면 나도 옆에 따라서 해야 되나 막 그랬는데 그거 하면 예. 또 이게 또 빛이 많이 저는 뭐 늘상 예. 하는 거라. 예. 아, 네. 진짜. 예. 아, 그 지금 저 우리 팬 중에 페이커 르르르 분도 다 또 듣고 싶다. 이러려면 그 선배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황을? 네 맞습니다. 예. 만들어줄 수 있겠죠? 지금 스카노 선수 하는 거 보니까 예. 뭔가 큰 거 한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잠깐만 집에 갔다 오면 해줄 것도 같고요. 예. 아 T1 못 들으신 분들 이거 뭐 어차피 뷰에들이 나갈 거니까. 네. 예. 이건 나 진짜 네. 아 그 쇼츠로 나가면 아 예. 아무튼 네. 아 지금 잠깐 그 PC의 문제로 그 경기가 좀 중단된 상황이고요. 예. 자 근데 나는 의외로 생각 좀 그 경기 잘 풀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T1 선수들이요? 그러게요. 지금 골드도 똑같고 사실 T1 쪽에서도 아이템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원딜이 있기 때문에 T1에는 네. 아. 그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계란바위 팀은 원딜이 없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 부분 자 공성 부분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러면 주요 장면 한번 좀 기다리는 동안에 주요 장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죠. 서로 엄청 치열하게 싸우는 장면이 많았죠. 네. 그러다가 여기 스카노가 들어가서 드리블. 여기 구마지 선수가 막고 있는데 커즈가 걸렸던 것 같아요. 피오라가 죽나 했는데 저기서 어떻게 막 비시 플레이하면서 여기서 이제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복지에 있다 보니까 암무빙을 치네. 네. 아, 죽는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냉정하네요. 네. 아 오늘 지금 현재 저희 중계진인 우리 페이커 선수와 제우스 선수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봉 행동이래요. 감봉 행동. 네. 냉정한 말씀이셨고요. 네. 아 사실 그 페이커도 얼마 전에 저기 이벤트 한번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여기가 예전에 주 경기장이었습니까? 네. 아, 네 맞아요. 네. 저도 한 4년 만에 왔거든요. 우리 둘 다. 맞아요. 예, 다시 여기 어머니까 뭐 지난주도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확실히 오랜만에 오니까 좀 뭔가 그리운 마음도 있고. 아, 그렇죠. 네, 예, 예. 그렇죠. 이제 좀 여기 여전히 이렇게 크구나 이런 예. 마음도 들었고 좀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좋았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그 다행히 그 아프리카의 지금 콜로세움으로 쓰이고 있어서 e스포츠 경기가 이어지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근데 이 중계석 올라온 적도 있었나요, 전에? 저는 여기에 중계석이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 게임만 하느라. 근데 올라오는데 생각보다 높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저 손수는 좀 아래쪽에서 플레이하니까 저희 위치가 그렇게 뭐 예, 눈에 띄진 않아서 저렇게 의미 있는 여기서 그 경기하는 거 많이 봤죠. 뭐 그 선배 페이커가 경기하는 모습도 그렇고요 제우스. 사실 여기를 왔을 땐 몰랐는데 예. 이제 매니저님이 설명을 해주신 거 들으니까 요새 날에 OGN 경기 예. 요새 했다고 해서 되게 이제 되게 뭔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함께 하신 분들 다 네, 보람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죠. 해설도 롤도 아, 오늘 그 한 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요. 네. 원래 다 선수들이 개성도 넘치고 다 네. 엄청난 선수들이다 보니까 또 이런 모습 이제 비시즌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거니까요. 아, 또 하나원큐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거니까. 아, 맞아. 아 그렇죠. 네. 네. 아, 또 캐리어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은행에서 하는 대회 아니면 저 해설 안 합니다. 네. 아 네. 잘하네요. 네, 하여튼 네. 아 이렇게 어, 스폰서분들에 대한 어떤 뭐 애정이라든가 이렇게 뭐 그 팀플이 있어야겠죠. 네, 팀워크. 네, 아 그렇죠. 하나원큐 우리 채팅창에도 아, 이런 큰 대회 예, 만들어주고 만들어주시고 또 평소에도 아, 우리 팀원 선수들이 경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바라지 많이 해주시는 우리 하나원큐 좋은 얘기 많이 올려주시고 역시 땡큐 하나은행 하나원큐 최고다. 예, 광고주님 뿌듯. 그렇죠, 그렇죠. 하나원큐 사랑해요. 하나원큐 감사합니다. 상금 빵빵합니다. 그 누구 돈이겠어요? 하나원큐 감사합니다. 예, 어이구 예. 자, 아, 제가 자리를 좀 잠깐만 옮길게요. 그, 좀, 우리 팬분들 얘기해 주는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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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우스가 안 보인대.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어, 또 귀한 분 나오셨는데, 네, 예, 자리 좀 조정했고요. 야, 준비 거의 됐나요? 아, 준비됐다고 합니다. 아오. 자, 이제 바로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려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어이고, 나가 피로를 잡았네요. 서로 어쨌든 약간 장기전도 생각해야겠죠? 회전도 잘 시키면서 그렇죠. 이게 넥서스까지 밀어야 되는 거면은 좀 올해 후반전까지 봐야겠죠. 예. 네. 어 이제 1분 10초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 10분까지인가요? 예예 예, 10분까지거든요. 아 그렇게 점수로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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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영 네, 그러면 지금 T1이 많이 상관없다. 밀리고 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넥서스 깰 때까지 네. 진행이 아. 되고 네, 넥서스까지. 어, 일단 응수 쓰면서 약점, 약점. 평, 평 계속. 어, 근데 피오라도 달라붙고. 어, 메다타가 열심히 때리고 있어요. 네. 계란으로. 와, 저 때리고 있어요, 솔직히 지금. 이런 식으로? 방금 스카너 약간 전멸 페이크 쓴 거 약간 예전에 페이커 선수가 또 좋아했던 약간 그런 플레이 따라한 거 아닌가요? 굉장히 좀 센스가 넘치거든요, 피란 선수가. 네. 순간적으로 전멸을 일부러 부시 쪽에서 약간 부시에서 뛰면은 예. 예. 그런 식으로 예. 막 한 것 같은데 이번 롤드컵에도 그 장면 나와도 대박이었죠. 네, 예. 예, 그랬죠. 어떻게 할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할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우스는 아직까지 예. 있어요 거기에. 기대가 됩니다 지금. 예. 아, 여기서 오. 계속 드리블 중이에요. 터트려지고 예. 혹시에서 코타를 이용해 해주나요 설마? 코타를 그래서 적 코타를 이거에 타자. 아, 아 근데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나요? 아, 적 코타. 캐리어 아타워. 시간 많이 끌었네. 드라가스 같아네요. 잡 코타입니다. 자, 앞서서 그 경기 방식 정정하겠습니다. 넥서스까지 갑니다. 뭔가 됐든 T1 선수들이 아직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제 좀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좀 아무래도 목에 칼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지금은 아직 1차 타워도 남아있고 좀 아직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무빙 보세요, 지금. 피한 거죠? 와, 그리고 전멸로 궁 쓰면서 토스? 근데 약간 과했죠? 아니, 그 전의 상황은 좋았는데 데스가 뜨고 말았고요. 자, 캐리어 다시 등장. 자, 부시의 적들이 있습니다. 땡기나요? 와! 근데 이 딜러가 죽으면은, 메다타가 네. 딜러가 아, 죽으면은, 스카노는 이거 퓨라의 타임이죠, 퓨라 타임. 정갈인데. 네, 아이고. 그냥 뭐 의미 없고. 그러면은 1차 타워는 깨질 것 같고. 와,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번에 네. 좀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어요, 일단.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바위로 계란치기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요. 네, 그러니까요. 레나타 선수 통트리가 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네요. 네, 잠시 후에 단나가 여기서 토스를 했는데 네. 너무 빨랐죠? 그렇죠. 네, 2대 3 상황인데 그리고 아까부터 럭스 선수의 플레이가 꽤나 정교해요. 상대편 원거리 같이 저격해주면서 그 플레이가 약간 좀 서로 CG 연계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계란바위. 연습을 좀 많이 하셨나요? 우리 하나 가족분들이 자, 끌고 갔는데 한번? 아 이게 레아타가 딜이 너무 안 터지긴 하거든요. 네. 일단 포탑을 끼고 싸우고 있고 그리고 아, 이게 딜이 안 바뀌거든요, 레아타 네. 그래도 아직 키우라가 궁극기가 없어서 그때 나름 그래도 레아타가 평타를 열심히 해요. 평타 열심히 그런데
그러니까 뭔가 이쑤시개처럼 보여가지고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은근히 세긴 센 것 같아요. 은근히. 그러니까 이쑤시개도 계속 찔리면 아프거든. 네, 은근히 뭔가 때리는 것 같아서 네. 은근히. 네. 오. 좋아요? 오. 네. 아니 나오네요. 뭐 티가 또 나왔어요. 네, 아니 아까부터 지금 아이템부터 계속 뭐라고 했잖아요. 지금 주간 이게 미안함 없이 티원 네임코에 나옵니다. 아 예. 방금도. 아, 네. 아 티원 났어요? 예. 났어요. 미안함이 없어서 모르실까 봐. 아, 예. 아 예. 하이톤이 안 나도 그렇구나. 예. 아 놓쳤어. 아 놓쳤어. 아까워. 아 들어야 되는데. 예. 저 그래서 밀어붙이면 돼요? 한 방에? 오. 옥제기까지. 오. 티원. 오, 이별에서 이별 좀 잘해주고 있네. 그래서 어 이거 톱로 타고 뒤로 어 이러면 그래도 쿨하거든요. 이거 같이 와서 이거는 붙잡아야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 계란바위 팀 플레이가 좋아요. 지금 카더 네. 선수가 지금 시간 끌어주고 나머지 레나타가 딜을 하는데 레나타가 죽었죠. 네 그러면은...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계란이거든요. 아 네. 그러면 위험하다는 말씀이죠. 어 역청괴 역청괴. 아 이거 잔나랑 스카노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 또 역할의 드리블 라이크 네. 매티 물건이다, 아, 엄청납니다. 물건이다. 단독 드리블이 억울하 네. 많이 끊을 바라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저 항상 뒤쪽에 있습니다. 아. 위치 바, 예. 잔나 쪽에서 라인 클리어가 되기 때문에 예. 막아야 되거든요. 이거 결국에 이 전진이 아마 안 될 텐데 예. 네, 이거 근데 스카노를 이제 좀 아껴놨다가 잡으면은 결국에 T1 쪽도 3대2가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스카노의 저런 플레이가 그러니까 좋은 건가요? 그래서? 야 이거 재밌습니다. 그래도 뭐 어차피 시간을 끌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좋은 거 같아요. 재밌습니다. 지금 상황이 재밌습니다. 지금 위치가 예. 뭐 맵을 넓겠어요. 오, 지금 드리블이 예, 일단 스카노랑 그라가스는 서로 죽을 것 같군요. 예. 말씀처럼 데스 하나 썼고요. 와 진짜 크게 크게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계란바위 팀은 이제는 한 번 더 쓸리면 게임 끝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제 칼바람에서 이제 좀 중요한 게 어? 어? 피오라 잡을 수 있나요 이거? 레나타랑 피오라의 싸움인데요. 평! 평! 아, 이거 맞아서 이기면 돼요? 평! 하죠? 뭐야? 쿠라 평! 쿠라 평! 어 그리고 둘 가네? 네! 김하윤씨! 어. 근데 이거 럭스도 보여줄 수 있죠? 오, 예. 다음 스킬샷! 아, 스킬 2초 남았거든요. 이거 할 수 있어요? 다음! 1대1! 와! 계란바위! 네. 좋았어요 계란바위. 계란바위! 수영! 수영. 네. 아 그래서 스킬샷 싸움에서 일단 멋진 모습 나왔고요. 네! 계란바위! 네. 어 구멍에서 1대1 싸움에서 끊어냈습니다. 티어 차이 많이 나지만 어 집중력이 좋았고 네. 스카노는 지금 챔피언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미니언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아 안타까운 말씀? 오자마자 네. 아 이게 또 지형지불에서 안 보여가지고 그쵸 이제 변경된 네. 칼바람 나락이죠. 네 아묵시아에서 저걸 왜 만나 오기를 잘했는데 네. 그래서 피오라 응수 맞아서 공격속도 느려졌는데 부활을 했지만 럭스 스킬샷이 너무 잘 들어갔죠. 다음에 이제 서로 약간 한방 싸움 아, 피가 하나 남아서 럭스가 잔나 입장에서도 억울하겠네요. 피하고 피했는데 그때 이거는 어때? 아 칼바람이 이제 또 한 번 한타를 지면 이제 끝나는 상황이 되거든요. 15분 넘어가면 그렇죠. 아니 이게 끝나네 하고 끝나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는 서로 신중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기 중입니다. 두 명! 어 지금 럭스를 끌고 왔는데 사실 데이지가... 피오라가 중요하거든요. 아 이게 DPS가 네. 지금 딜이 안 나오거든요. 네, 뭔가 타겟팅이 조금 갈리긴 했는데 일단 레나타 프리딜! 레나타 프리딜! 레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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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나타가 있잖아요. 레나타! 레나타! 이스티오나요! 레나타! 레나타! 아 부활! 우와! T1! 이게 오너죠? 역시 오너. 네 오너의 카이킹. 네 제우스도 오너의 MVP. 네. 아네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네, 네.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페이커의 MVP 선언. 원디의 카이킹 기가 막혔고. 아, 예. 아 근데 이게 잘합니다. 10초가 남았기 때문에 끝나진 않을 것 같네요. 아, 그렇죠. 아 그렇군요. 예. 원코를 주는 듯한 맞아요. 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원래 원코가 국룰이에요. 네, 한 번 더. 자 여기서 계란바위 팀은 레나타를 먼저 잡아야겠다는 걸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오, 최대한 늦게 잡는 것 같죠 지금 네. 레나타를. 어 안 잡나요? 어 약간 지금 현민. 근데 이게 레나타가 2대1 할 수 있거든요. 잘하면. 아, 그 정도예요? 레나타 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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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번 데려갔고요. 근데 피오라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란바위 팀이 이제 조금 더 영향력이 크죠.
근데 오. 라인 형성이 이렇게 돼 있으면 계란으로 바이치기는 한 방에 압승을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아니면 어차피 또 가다 보면은 다 나와서. 지금 잡는 킬은 의미가 없고 사실 3대3 방식 판타에서 이겨야 돼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단단합니다. 캐리어 선수가 지금 좋아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네, 스카노 지금 단단해요. 단단하고 빠릅니다. 네, 지금 열받죠, 이거? 계란바 위팅. 단단한데 빨라요. 예. 네, 피오라가 좀 칼들고 옵니다, 그래서. 단단하고 빠르고 거슬리고. 너무 열받는데요, 이거? 설마. 결국 약간 일종의 미션 성공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열받게 하고 탈출까지 하면 그러니까요, 상대 정거장 이용하기. 이게 원래 레나타부터 잡아야 되는데 계란바위 팀이 카너를 지금 잡고 싶을 것 같아요. 방금 플레이로 인해. 그렇죠. 감정적으로 억울을 제대로 감정적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필요한 선수는 일단 레나타가 이거... 1번. 레나타. 레나타. 이거 피오라도 한 번, 할 수 있거든요. 이번엔. 네. 근데 잔나가 와서. 도와줘서. 밀어내기 가능. 밀어내기. 툭. 아, 벽으로. 그라우스가 돌아와서 도와줘야 됩니다. 아, 네, 커버가 좋았습니다. 파이팅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는. 끝날 거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두 명이 잡혔기 때문에 네. 역시 T1! T1이 이거 끝낼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막죠? 계란바위, 아 그리고 캐리아 역청교의 정말 괴롭힘 능력이 그렇습니다. 에이스까지 네, 만들어냅니다. 아까 이미 원콜을 줬었기 때문에 아니면 네. 투코? 한 번 더? 슬슬 역시 근데 프로는 프로네요. 제우스 선수가 날카로운 얘기했어요. 슬슬 특코 3코까지 가면 또 그것도 그거대로 네. 아니면 한 번만 더 그래도 지금 뭔가 끝내는 건지 안 끝내는 건지 너무 애매한 것도 안 좋거든요. 오히려 되게 좀 한 번 더 괴롭히자. 예. 네. 아이고 추가적으로 잡고 T1. 네. 아 솔직히 그 하나 가족분들 T1 선수들에게 죽는 것도 즐거움이에요. 그렇죠. 예. 네. 지지. 네. 아 솔직히 시작하기 전에는 핸디캡이 좀 세서 쉽지 않을 것이라 봤습니다만 네, 자 네. 오늘 하나 원큐 집놀 대회 3대3 이벤트 매치에서 승리를 거둔 팀은 T1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생각외로 우리 하나 은행 가족분들도 플레이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아 자 그리고 이제 함께한 분들께 그 게이밍 장비와 함께 이렇게 혹시? 뭐, 예, 서명 예 서명 사인된 설마 선물을 드립니다. 그 정말 갖기 힘들다는 이걸 준다고? 예. 뭔가가 있나요? 아, 예. 뭔가 증정식 같은 그렇습니다. 게? 그렇습니다. 아, 뭐 친필 사인을 현장에서 하고 그리고 뭔가가 있다? 와 유니폼에 유니폼이군요. 이걸 와 이걸 와 등에다 등판에 이렇게 사인을 해서 오너 정말 유니크템이죠. 네. 사인을 볼 수 있는 또 네. 오, 사인이 큐트하네요. 귀엽네요. 티원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사인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저는 네. 좀 심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오너 선수는 이제 또 색깔이 있고 다른 선수들도 자신만의 개성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구마윤 씨 클로즈업 해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오, 여기요. 그래도 좀 씨. 캐리어 선수가 약간 자극 느낀 것 같아요. 좀 치는데 약간 이런 네. 느낌인데. 제우스 아주 그냥 혼자서 잘. 멋있죠. 예. 신경 쓴 사인이네요, 우리 캐리아. 역시 하나원큐와 함께하는 이런 풍성한 이벤트. 그렇습니다. 예. 네, 잊지 못할 추억. 자, 요 세 분 이제 뭐 경기는 아쉽게 펼쳐졌습니다만, 우리 뭐 오너 캐리아 구마윤 씨와 함께 플레이하는 것 자체가 아마 우리 소원사 입장에서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포토 타임도 약간. 예. 이렇게 선수들은 사인 이렇게 되면 네. 자 이렇게 해서 3대3 매치까지 살펴봤습니다. 승리를 거둔 팀은 우리 T1이 되겠고요. 예. 아 본인도 좀 뛰고 싶지 않았어요? 플레이하는 거 보면서? 저도 손이 근질근질해졌습니다. 예. 한번 그거 할 기회가 있어야 될 텐데. 근데 오늘 또 이렇게 그 일반 시청자분들과 또 플레이하는 것도 또 보는 재미가 있네요, 선수들이요. 예. 페이커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3대3 매치?
확실히 좀 초반은 비등한가 싶었는데 네. 역시 좀 프로는 프로인지라 결과로 보여주네요. 예, 장난 아니었습니다. 핸디캡이냐면 센 것도 같았고 또 마스터분들도 분이 계셔서 그랬었는데 역시 대태원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이제 이어지는 이제 바로 5대5 매치가 되겠네요. 5대5 매치. 이벤트 매치. 예, 5대5 우리 이거는 사전에 저희가 이렇게 뭐 어떤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저희가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 다 시청자 팀이에요. 근데 하나 시청자 팀과 원큐 시청자 팀 이렇게 나눠서 할 텐데 뭐 저희는 뭐 늘상 합니다만 이 티온 선수들이 직접 페이커 제우스가 이 진짜 이거는 완전 소장각이거든요. 퀴즈를 맞추고 게임 참가하시면 나중에 T1 나이키 후드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빨리 일단 클라이언트 키세요. 이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방제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비번을 치고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네. 선착순식으로. 맞죠. 네. 그래서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퀴즈가 나가는데 퀴즈를 마치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경쟁력. 예, 진짜예요. 진짜. 네. 클라이언트 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일단. 그렇죠. 네. 예. 경쟁률이 꽤. 그래서 무슨 방제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실제로 5대5. 페이커 그리고 제우스 그리고 저희 둘까지 해서 네 명이 중계를 해드립니다. 그렇죠. 닉네임을 네임콜을 이제 다 하는 거예요. 닉네임을. 그렇죠. 페이커가 또 합니까? 네. 앞서서 그러니까요. 계란바위처럼 너무 이제 뭐 이상한 닉네임만 아니면 저희가 이게 사전 협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뭐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서 당첨되셨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디 나왔어요. 저거를 비밀번호로 입력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나왔어요. 예. 하나 원큐 집놀 대회 이벤트 매치 그 방제의 힌트 솔직히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프리시즌 시작 날짜는 바로 검색하시면 아마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이제 롤 많이 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맞출 수 있죠. 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지금 막 엄청 들어오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방제 하나 원큐 집놀 대회 이벤트 매치 10분을 저희가 모십니다. 근데 혹시 방제가 저기 방송하기 좀 곤란한 경우에는 제가 죄송합니다. 기회를 못 드릴 수 있어요. 채팅창에서 소위 샤킹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이제 약간 거짓 답변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저거 정답 아닙니다. 이거 빼빼로 데이 그거 아니다. 예. 알아요? 아 저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선수들이 뭐 111까지는 똑같아요. 예. 111. 아마 근데 이게 나오자마자 거의 다들 맞아요.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네. 이미 다 찾으셨을 것 같은데. 1148은 당연히 아니죠. 네. 자 이제 정답도 나오고 있고요. 벌써 막 다 찾다는 얘기가 많네요. 예, 네. 다 찾죠 지금. 그러니까요. 아마 예. 5초 내로 전 다 찾았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냥 뭐 그 공개되자마자 바로 예. 자 페이커 제우스가 한 판 더 안 하나요?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희가 이게 시간 가기에서 원래 마음 같아서 저희도 막 몇 경기고 하고 싶은데 근데 저희도 뭐 선수들이 또 있고 오늘 메인 이벤트는 사실 5대 협곡 대전이에요. 맞아요. 예. 5대 협곡 대전이 있기 때문에 이벤트 매치로 하는 점 여러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페이커를 이겨라 문도 피구는 안 하나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나중에 그런 거 또 기획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페이커는 솔직히 그 선수 일반 우리 팬분들과 플레이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뭐 페이커 잡는 그렇죠. 게 못 피기도. 그럼 좀 부담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뭐 잡히면 일단 좀 저는 한번 경기를 하면은 제대로 하기 때문에 부담보다는 그냥 무조건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하긴 합니다. 아직 그게 또 팬들에 대한 가장 끝 또 매너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네, 제우스 그렇죠. 선수는 어떻습니까? 이제 팬들과 함께 플레이하게 되면 같이 좀 기쁘게 추억을 만들어드리는 죽어드리기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진짜 페이커처럼 내가 뭐 선수가 뭔지 보여준다 이겁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좀 팬분들한테 좀 즐길 수 있게끔 좀 한 번씩 죽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이건 뭐 선수만의 고유한 판단이니까요. 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 지금 그 경기 시작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 예. 예, 잠시 후에 바로 뭐 블라인드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협곡에서 시청자분들끼리 대결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해설을 하는 겁니다. 이제 페이커 선수와 또 제우스 선수가. 네. 예. 자 그러면 준비가 거의 된 것도 같은데 방금 뭐라고 하셨죠? 그 우리 피디님 말씀을 제가 못 들어갔고. 아 칼바람으로 하고 예. 칼바람 5대5로 하고 이제 픽창 지금 이렇게 하고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또 협곡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너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저 뒤에 또 그 선수들 스케줄도 있고 해서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바가 낫지. 칼바가 또 매니아층이 엄청나요 생각보다. 아, 굉장히 예. 인기가 많습니다. 예. 예. 선수들도 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칼바람이 예. 이번에 또 포탈이 생기면서 더 이제 라이트해진 것 같아서 좋아요. 예. 네. 맞죠. 그 부분 또 많이 그 라이트에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변화된 그 되게 날카로운 말씀 나왔는데 뭐 어떤 거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뭉친 거잖아요. 예. 협곡에서는 감정 상할 수 있다. 싸움 날 수 있다. 아 이게 진짜 그럴 수 있어요. 하다 보면 네. 네. 아, 누구님 좀 예, 약간 예. 이런 식으로. 예. 예. 근데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대부분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거 그 아이디라든가 뭐 채팅이라든가 혹시 뭐 공개되는 게 있으면 와 누가 또 드롭스가 모자가 계속 빵빵 터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좋다. 예. 네. 자 픽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바람 조합이에요. 네. 칼바람 조합인데 되게 협곡처럼 나왔네요. 의외로 어디가 좀 땡기세요, 페이커 선수. 근데 아무래도 좀 5대5 칼바람은 포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조합 같은 경우에는 땡겨도 있고 에코즈도 있고 해가지고 오른쪽 원큐 팀이 조금 더 뭔가 우세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하나 팀은 한방이 또 있고 비에고 헤카리 마칼리로 이제 좀 조합되는 한번 이제 들어가면 막을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왼쪽이 하나죠. 오른쪽이 그 레드가 원큐가 되겠습니다만 최우수의 의견 어떠십니까? 저는 일단 양쪽 다 이제 아칼리가 나왔는데 아칼리가 양쪽 다 캐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아칼리가 잘하는 쪽일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사실 뭐 상대편이랑 서로 같이 있는 챔피언이 있으면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해주시겠죠. 이미 약속됐을 수도 있어. 저희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올해 잘한 일 많은 걸 해주셨어요. 예, 하나은행 페이커 카드 발급. 저도 작년에 실물 봤어요. 그거 그렇죠. 예, 실물 카드 봤습니다. 아프리카 TV. T1 방송 팬가입. 네 앞으로 LCK 아프리카 많이 사랑해 그렇죠.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 더 있는데 뭐 이제 넘어갔고요. 예. 잘하셨습니다. 와 왕복 8시간 해서 오셨다인 건가요? 예. 네, 그러니까 최소 그 경남 전남권이에요. 그렇죠. 예. 네, 해설도 실력도 잡았죠. 기가 막혔죠. 예. 앞으로 T1 이거 진짜. 예. 아. 하나 맞아버렸어. 아, 이번 너희가 무슨 것을 그때 맞았네요. 약간 좀 오그라들어요? 아닙니다. 좋죠? 아, 예, 좋죠. 네. 와, 뭐 1급과 동급이다. 와, 이거? 야, 이거는 진짜 엄청난 거죠? 이런 대회는 이게 네. 와, 메달 나오는 겁니다. 공기의 우리 중요성을 잘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네. 것처럼 메달. 아, 네. 그렇죠. 이제 너무 감사하죠, 저희. 예. 월급 네. 꽉 T1이다. 항상 좀 제가 선수로서 이제 팬분들한테 표현하는 게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그 이상으로 팬분들이 저한테 많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 그렇죠. 페이커는 이제 그 플레이로 보여드리고 계시니까 와 그렇긴 합니다. 뭐, 야, 월급과 T1. 예. 제우스님 월급 받은 지 얼마 안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공감이 좀 가죠. 아 당연하죠. 네 빨리 프로가 된 것 같아요 이쪽은. 네. 네. 자, 지금. 아 우리 막 팬들 다 울어. 페이커가 본인의 표현력이 막 여러분의 표현력이 정말 아름다우신 겁니다. 넘치셔서 그런 겁니다. 네. 네, 아 우리 역체고 뭐 좀 우재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 이제 5대5 칼바람 매치가 이제 곧 준비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아 네, 채팅창 보면 진짜 T1이 대단한 팀이고 선수들이 대단한 거라는 게 느껴집니다. 아 그냥 아 페이커는 그냥 숨만 쉬래요. 숨 쉬고 게임만 하면 그거로 충분하시다고 합니다. 예,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행복하다. 예. 우재 어완이는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예요? 아, 난 저만 모르는 건 줄 알았는데. 네, 본인 당사자도 모른답니다. 네, 네 이렇게. 맞죠. 본인 그러니까 딴 게임을 하지만 그러니까 제우스 선수 유행어인데 어쨌든 예 모르는 척을 또 이렇게 아 어완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이를 악물고 모르는 척하네. 네. 네. 이제 곧 뭐 준비가 될 것도 같습니다. 야, 준비됐습니다. 오네요. 우리 팬분들과 함께 하는 그런 매치가 되겠습니다. 팬분과 팬들 팬의 대결입니다. 하나 T1 대 뭐 원큐 T1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죠. 네, 이제 네. 아, 네, 테이크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이제 원큐 팀이 먼저 자리를 잡았고 초중반에는 아무래도 원큐 팀이 라인 푸시를 하는 구도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하나 팀 얼마나 잘 버티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 먼저 전진 배치돼 있습니다. 말씀처럼 사실 저희가 선수들에 대한 정보를 아예 모르잖아요. 티어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건 진짜로 그냥 운적인 요소도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분들 자체도 그렇습니다. 어쩔 수 네. 없습니다. 이게 서로 좀 복면을 쓰고 티어를 가리고 게임하는 느낌이라. 그러게요.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한 매치니. 네. 자,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우리 팬분들은 두 분이 닉 외쳐주는 거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추억이 되고. 그러게요. 네, 남이가 선 오! 그랩 실패. 네. 하필이면 그게 또 힘들게 페이크가 그 외쳐줬는데 실패니까 그랩이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 졸려상님 큐 맞춰주셨고요. 아, 지금 팬서비스가 아주 좋아요. 네, 공어충님 W스키 맞추면서 선제공격 6포인트 획득했습니다. 네. 어, 한 번? 네, 이번에 다시. 왔다 갔다. 어, 지금 좀 어지럽죠? 근데 오. 서로 핑퐁이! 오. 아니, 오. 지금 핑퐁이! 아무도 안 죽었어요? 오, 그러네, 0대0. 그러다가 눈치보다 또 땡겨야 할 것 같은데. 네. 잘 땡겨야 그 네. 성공 나옵니다. 페이커가 또 얘기해 주실 거예요. 자, 우리가. 아, 아직 아니네요. 우리가 네. 남이가. 어! 아, 남이었네요. 아, 남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아주 잘 좀 땡기시지. 아. 자, 제우 선수도 그렇게 좀 팬들 닉점 한번 읽어주세요. 저 일단 이제 개 무겁다. 예. 저 닉네임이 이제 너구리 선수가 썼던 닉네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다 안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제우스 선수 말씀대로 비에고가 또 6렙이든 나중에 또 살아있기 잘만 하면 다 죽일 수도 있으니까! 어. 아, 이 폭킹이 너무 아파요. 하나 맞죠? 이번에는! 오, 근데 아칼리! 와, 일단 먼저! 헤카림 컨디션 좋으니까 왔다 갔다 거리면서 맞아주고. 영어 선수. 예. 그렇죠. 지금 영어 아칼리. 영어 아칼리 선수. 예. 오, 한 번! 어, 좋은데요? 왔다 갔다! 오, 또! 자, 이거? 예! 네. 누구야? 예, 이게. 너무 좋은데요? 예, 막 정신 없죠? 지금, 예. 캐릭터가 안 보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하나 팀이 그래도 좀 더 득점을 했어요. 누구야가 뭡니까? 아, 나야 못 볼 수도 있지만 누구야가 뭡니까? 근데 정신 없죠? 원래 진짜 롤이란 게임이. 이게 특히 막 칼바람 날아기고 이러면. 예. 어, 한번 이번에 또 다시 어, 한번 들어가고 영화 아칼리 그다음에 헷갈림 들어가고 반갑습니다. 아, 안녕. 네. 어, 그래서 남이가 선수는 네, 블리치 생각보다. 그랩 한번 쓸 수 있고요. 땡겨. 와, 땡겨. 와, 그랩. 어, 이번에는 와, 무거운 하나 선수. 팀 좋은데요? 예. 네. 하나 어, 네. 균형이 아, 좀 하나. 무너져요. 그렇습니다. 하나 중요하죠. 네. 네. 어, 이번에 웨이브 이거 오, 오! 빵! 아, 한 명밖에 안 맞았고요. 아, 이러면은 근데 이러면 포에버 아칼리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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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준 짱! 오! 사비가 선수 그랩 있거든요? 땡겨. 아, 부시를 땡겼고요. 네. 맛이 너무 없긴 해요. 이것도 허공에 날아가고요. 네. 부시에 맞춰주고. 네. 그래서 살짝 차이나긴 하는데 뭐 칼바람에서 아직 이 정도면 할만하죠, 원큐도? 네, 뭐 초반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정신 없습니다 일단. 네. 자, 상태 창상은 뭐 하나 팀이 조금 낮긴 합니다만 큰 의미는 없다고 페이커 말씀하셨고요. 이게 눈덩이들이 갑자기 날아오면서 언제 어떤 식으로 뭐가 열릴지 몰라요. 오! 그래봐 아칼리 불을? 네! 오! 어, 그럼 끌어주고요. 그러면서 디에고가 한번 갈아타고 그랩이 없나요? 네, 디에고가 그랩 아, 그랩? 쿠탑인가 네. 본. 까비.
그랩이 보통 이럴 때 물반 고기반처럼 보여도 또 안 맞으면 계속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좀 위축돼 있는 모습이 보여요. 네. 아니 라이브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 때. 어! 어! 아니야. 아, 나 전멸이 없었네. 라는 느낌이었죠. 어. 네. 날카로웠습니다. 네. 그렇죠. 전투 고양이 고거트님이 2로 피해주고요. 네. 어, 그리고 네, T1을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영어 아칼리브. 네, 이런 거 좋아요. 저런 것도 다. 오! 오! 들어가면서! 영어 아칼리 들어갔네. 아, 이게 보이거든요. 아, 근데 영어 밖으로 나가져서 네. 어, 아, 잘한다 근데. 서로 아칼리들이 막 메이킹을 뭔가 해요, 한 번씩. 네. 아칼리 위치를 잡고 왔는데요. 오, 이쪽도 다시 정신 주짱. 오늘 아칼리 2가 안 맞았고요. 네, 그러니까. 어, 블리츠! 어, 저, 오, 블리츠! 블리츠 그랩이 있거든요. 아, 이번엔 또 뭐 있나요? 오! 오! 교환하고. 그리고 블리츠 그래비 하여튼 허공에 거의 하루 종일 쓰여요. 네, 이게 참 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아직 몰라요. 블리츠는 뭐 나중에도 대박 치면 되니까. 네, 결정 지을 때 잘해주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감 있게 날려야 됩니다. 그렇죠. 얌마 우리가 남이가 아님. 잘려줄겠다! 아, 아, 그래. 아, 아, 근데 이거는 상대가 좀 잘 피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거 헷갈림 네, 들어가는데 헷갈림 아, 응징, 응징 당하나요? 어, 근데 또 오, 나와요. 큰 의미는 없고요. 데미지 네. 많이 넣어주고 있고요. 케이틀린 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아비오 선수 카이팅이 좀 네. 내속 있는데 하지만 나미가 선수 어? 곧 그랩 돌거든요. 네, 그리고 눈덩이에 맞춰놓고 거리가 안 되고요. 일단 다 같이 힙팩 한번 먹고 네. 나미가 선수 뭐 그랩은 안 됩니다만 지금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말 기쁘실 것 같고요. 자, 영원 아칼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내시기 바라요. 자, 다시 대치. 자, 또 중간중간 꾸준히 CS 먹어주고 약간 데스 적으면서 탄탄하게 해주는 선수가 각 팀에 좀 눈에 띄기도 해요. 오! 어! 한번 이번에 오! 깊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연계 플레이 야, 이번에 하지만 영화 칼리 선수 이거 각이죠? 영화 칼리 보여주면 안 커서 어 그때 그때 오예 뒤쪽 잡고. 잡았고요. 그리고 비에고가 가운데서 약간 옷 갈아입고 올버 땡겨 강신준장 그래서 선수 궁 1초 돌았습니다. 그래서 강신중 강신중의 사람 와 눈덩이 잘 맞춰주고 강신중의 사람 강신중 오, 오 강신중 어 근데 비에고가 개무겁다. 네. 야 이거 재밌다. 예. 네, 어 그래서 예. 네. 이거 궁극기 있거든요. 바로 서로 파이팅 끝내고 때려주고 한 발. 와 개무겁다. 예. 네. 아니 개무겁다가 어 근데 이번에 그래도 네. 아, 네. 잘 대겼고 또 쇼핑도 해야 되니까. 네. 와 방금 피지컬 미쳤습니다. 되게 어감이 좋네요. 예, 아, 개무겁다. 네. 저희도 보통 좀 센 발음들 좋아해요. 아. 예. 보통 선수 중에 별로 없지만 그런 게. 예. 선수를 순화를 하니까 그렇죠.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제. 아. 눈덩이 맞춰 놓고. 영화 칼리의 활약. 들어갔는데. 그냥 마무리해주고. 비에고가 은근슬쩍. 이모가 또 이런 상황을 좋아하거든요. 그랩 잘 썼네요. 당신 중 아칼리도 매서워가지고 오 너무 좋아. 네. 아칼리가 되게 잘하네요. 네, 여기서 슬쩍 피했다가 다시 들어가고 아 이게 초강력 슈퍼 로켓만 들어갔어요. 네, 이게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한 명 남아서 그렇죠. 아 예. 시청자 참여 막판이냐라고 하시는데 또 보고 싶다, 또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또 하나 원투, 하나 은행을 또 많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T1과 더불어서. 아 그렇습니다. 그래야 또 생기고 또 하고 저희도 예. 더 풍성하게 하고 하니까 나중에. 네. 예.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으로 갑니다. 어. 아 가짜. 갑자기 또 누가 어떻게 들어? 오. 예. 그랩이 없거든요. 그렇죠? 아 있네요. 그리고 와 아칼리 킹콩. 자 들어가서 헤카림 하고. 와 헤카림 같이 들어가지고요. 비에고가 지금. 코코 놀리고 네, 노리고 있거든요. 지금에 비에고가 또 이제 갈아입으면 이거 아칼리는 비에고가 아, 또 이거... 갈아입으면 비에고가 아... 또 갈아입고 왔다 갔다 하고 계속해서 아칼리도 엄청 세고 그래프 한번 쓸 수 있죠? 이야 와 이거 아 개무겁다 선수가 이게 내 이거 니코로 변신해서 아 개무겁다 선수 진짜 개잘하죠 지금 그러니까요 어, 완전 잘합니다 쉽게 맞추나요? 네 그래서 맞춰요 이거 잡을 수 있죠? 잘하네. 와, 연계 플레이가! 하나! 하나! 아, 네. 하나로 하죠, 하나. 네. 메이커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뭘 해야 되나? 좀 애매했어요, 솔직히. 그렇죠, 앞으로 네. 하나로 통일합시다. 네. 원큐로 통일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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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강신중이 같이 어떻게 한번 땡겨. 아. 뭐 맞는 거예요, 잘 못 봐요. 네. 그래도. 근데 서로 아칼리가 지금 네. 상황이 너무 좋아요, 서로. 네.
이번에 그래도 정리 했어요. 원큐 원큐. 아, 그래서 네 명이나 잡았습니다. 아 이게 근데 이게 빌려 있다가 잡으면서 나오면은 또 별 이득을 많이 못 볼 네. 때가 많아가지고 맛이 없어가지고. 우리 블리츠 선수가 좀 잘 관리 잘한 것 같은데.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카렘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디에고가 이런 상황 제일 좋아하죠. 되게 잘해요. 그리고 보면 아까 그 스킬 활용이 되게 좋아요. 네. 영웅 좀, 선수인가요? 좀 티어가 되신 것 같아요. 예. 되시는 것 같아요. 오. 나만 잘 맞췄고 센스가 좀 되게 좋으시네요. 아, 이 장면 이 끝자락에서 딱 맞았네요. 결국에 원큐 팀이 이 이후에 좀 정리를 하긴 했는데 이득을 뭐 별로 본 게 없어서. 하나 팀이 태미도 좋죠? 그래, 잘 끌었어요 이거? 그래, 담을 수 있나요? 아, 근데 공급기 썼고요 이거. 끌어도 또 헤카림에 들어. 하나 팀이 또 이런 상황에서 너무 잘해. 니코! 니코가 대박! 나 해줘! 네! 해줘! 근데 아, 이거 지금 예고가 없다! 야, 이거 상황이 너무 예고. 예고는 안 맞았고. 아, 근데 그 힐이 블리츠가 달려들었다가 괜히? 아니 블리츠가 또 그랩 쓰거든요 이러면 네. 땡겨! 오! 그래도 파이팅! 오! 아 근데 이거 다 잡을 수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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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대무가 없다! 왜 질만한 거죠? 이거 딱히라면 캐! 신나다 터지고! 와! 대무가 없다! 예! 와 개무가 없다! 아 디에고가 그냥 집착하고 잘해요 확실히. 그러게요 이거 디에고 좀 잘하시네요. 와! 이야! 개무겁다. 이제 죽어도 돼요. 네. 여기서 죽어도 아, 돼요. 네. 여기서 적당히. 개무겁다. 저 페이커 4초 유도했습니다. 이야 개무겁다. 아 그리고 원큐 팀 어느 순간 점점 더 급해지다 보면은 아 이게 미니언밖에 끌 수가 없어요.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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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남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오 그래도 끌어들여가지고. 와 이거 우리가 남이가 선수가 잘 빨아들였는데. 네. 그러니까 상대가 비에고가 없을 때 원큐 입장에선 이득을 좀 봐야 돼요. 여기서 시간은 최대한 끌어주고요. 아까 이 선수. 아 근데 이거 뭐 자작진 잡았어도 어차피 갈 때쯤 되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제 13번 이제 곧 다가들 텐데 제우 선수 자 중간 점검 좀 해주시겠어요? 하나 팀 선수들의 좀 예. 티어가 궁금해지는 그런 뭔가 수준의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멋진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이게 끌렸는데 백호즈 이 스킬 안 맞으면서 연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헤카림이 궁치고 난리치고 근데 니코가 빡! 와 이게 니코가 너무 잘해서 일량고들 완전 뒤집었는데 근데 또 비에고가 너무 쌩쌩하니까 아 그리고 라이브는 또 비에고가 지금 못 가라앉고 있죠. 아 이거 아 이거 잘못하면 이거 일방적으로 당하면 아 이거 세 명이 죽었어요. 이러면은 일단 세 사람은 좀 살아야죠 그래도. 네. 자 뒤로 빠지는데 그러면 자 방어라인을 다시 편성해야겠죠. 상대는 전원 생존입니다. 오 팬분들의 제보가 나왔네요. 비에고 다이아다. 아 그래도 다르구나. 아이디 호흡을 하실 테니까. 네. 네. 아, 그래도 데미지만 넣어주는 선이고요. 네. 아 아이하. 오 예 제우스 선수도 지금 게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아 이런 리액션은 아직 클템이 우리 전 제정됐는데 경기 이거 되거든요. 근데 피가 왜 이렇게 단단하냐. 아, 드리블이 예 뭐. 그래도 갈지가 않네요. 그랩을 하면서 띄우면서 덫이 깔리고 벨코드 2가 연계가 돼야 되는데 가야죠. 그래서 아이고 블리치 그랩 잘 써야 됩니다. 아 이거 아이고 아카리가 아이고 이거 쓸리는 느낌인데요. 아이고 니코 아 근데 카드 별로 그래도 그랩 한번 있거든요. 네, 아 이번 턴 과감해 이선수 과감해요. 이번 턴 이선수 과감해요. 네 그래도 이렇게 안에서 포탑 끼고 아니 비에고가 왜 안 죽어요? 역부족인데요. 아니 왜 안 죽어요 비에고? 하나 이번 턴 어떡하죠? 네 자, 이거 한번 봐주나요? 네 아 또 뭐 코인 하나 더 뭐 원코가 국루리슨인데 이거는 시청자분들 그냥 랜덤으로 걸린 거라서 네. 뭐 서로 소통도 안 될 수도 있고 아 봐주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우와 이게 근데 미니언 때문에 끝날 것 같네요. 아 마음은 한 번 더 기회를 드렸습니다만 네, 미니언은 뭐 그런 아니면 네, 마음이 그래도 한번 기회를 주나요? 기회를 주나요? 자 이러면 오! 아니 비에고가
뭐예요? 와. 아니 비에고가 죽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와 잡았어요. 결국은 하지만 아칼리가 있거든요. 이쪽도 아칼리가 또. 아칼리가 근데 좀 무리하다가 와,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가지고 네. 헤카림이 여기까지. 몽키의 반격. 네. 아 이게 반격을 할 수 있을지. 일단 최대한 라인을 밀어야겠죠? 원큐 입장에서도 좀 애매한데 예, 이번 턴에 원큐로 끝날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나왔네요 이 콤비네이션. 아 그렇죠 네. 원큐로 감사합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예. 네, 나가면서 이제 약간 지러가는 기분이 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와 땡겨. 아이고 어색하죠. 그래도 오. 앞에서 좀 비벼야 돼요. 네. 네. 강신중. 오, 강신중. 오, 강신중. 와, 강신중. 와. 이거 아, 근데 강신중이 죽으면은 비에고가 왔어요. 비에고 아, 왔어요. 아, 비에고한테 안 되죠. 비에고가 이거는. 왔어요. 일단 가라입고 이번 턴에는 네. 이제 투코까지는 안 했을 텐데요. 아, 슬슬이죠, 이제. 네. 네. 투코 되면은 또 예, 민심이 좀 이상해질 줄 알았어요. 아, 벨커 말씀대로 그래서 원큐로 예. 우물 길 하나. 예, 시청자 이벤트 매치에서 하나 팀이 승리 직전.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되는 느낌인 것 같은데요. 네. 쳐줘. 아, 칼리 돌려깎기 막탈 넣으면서 GG. 와.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원큐 자 진민홀 대회 5대5 그 칼바라 매치를 봤는데 저 수준이 엄청 높은 경기였어요. 그렇죠. 네. 같이 어떻게 보면 팬분들 입장에서도 다가 다 함께 즐기는 거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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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페이커 아무튼 그 두 분이 적극적으로 그 닉네임 읽어 주셔서 한번 흐뭇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근데 확실히 이제 좀 선수들이 시청자라서 그런지 뭔가 일반 게임 보는 것 같고 되게 좀 신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프로의 경기랑은 또 그렇죠. 뭐 다이어분이 뭐 다 휩쓸고 다니니까 뭐 레벨이 다르긴 하겠죠. 재우 선수 어떠셨어요? 역시 하나원큐 집룰 대회를 보시는 시청자 분들이 되게 게임도 잘하셔가지고 역시 하나원큐다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대5 대회 경기를 이제 마쳤고 예. 이제 드디어 대망의 그쵸 협곡에서의 큰 거 온다. 협곡 결승전. 그렇습니다. 자 이게 언제쯤 진행될 수 있을지. 예. 자 일단은 지금 뭐 그 하나하나 정리가 되고 오늘 좀 많은 경기 이미 했습니다. 예, 그 하나원큐의 집룰 대회가 예. 진짜 풍성해요. 그렇죠. 2대2도 예. 했지 뭐 3대3도 했지 5대5도 지난 했지. 4강 때도 그랬지만 예. 선수들 입장에서도 오늘 꽉 채우는 거잖아요 진짜. 예.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그 HK 해설 하실 때 보면은 육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약간 맛보기를 지금 좀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정말 또 큰 게 오니까요. 네. 네. 오늘 메인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자, 5대5 협곡대전 대만의 결승전 쉬는 시간 좀 갖고 우리가 바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원큐 집놀대회 함께하고 계십니다.